차 좀 갖다 놔. 차, 차. 신원조 법무사 지장기조 철령 강여림인가 신원조 법무사 지장기도 철령 강열명령가 신원조 법무사 지장기도 철령 강열명령가 자유자재한 주장자법은 하늘 땅 이전 본래부터 있는 법 본래부터 밝아 있는 법 본래부터 참은 찬 줄 알고 따슴은 따슴 줄 아는 냉난자지법 냉난자지법은 본래부터 있는 법, 본래부터 밝아 있는 냉난자지법이 영가들의 법이고 오늘 대중의 법이고 천지의 만물의 법이니 본래부터 자유자재의 주장자법이 영가들은 무언지 무언지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정득하소서. 신원조 본래부터 밝은 이주행법이 영가의 법이니 영가들은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정득하소서. 신원조 부무사 지장기도 철령강 열명가 신원조 부무사 철령 지장기도 철령강 열명가 신원조 부무사 지장기도 철령강 열명가 생존하철에 사양하철 생년일편 부기 사일편 부멸이 주장자법은 본래부터 밝아 있는 법이다. 본래부터 끼어 있는 법이다. 본래부터 따슴은 따슴 줄 알고 본래부터 참은 찬 줄 아는 냉난자지법 이 법이 본래 있던 영가들의 법이고 오늘 대중의 법이고 천지 만물의 법이다. 이 법을 우리는 일체 중생이 고향이다. 일체 중생의 안식처이다. 일세 중생들이 가야 할 의지처이다. 그래,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본래부터 밝아 있고 본래부터 끼어있는 이 법은 모양이 있다든지 색깔이 있다든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이 법은 본래부터 밝아 있고 본래부터 깨어 있고 본래부터 냉난자지법이지만은 이 법은 형상이 없다, 또 색깔이 없다, 모양이 없다. 연을 만나면 형상도 있고 색깔도 있고 가지가지 두두물 삼남만상이 펼쳐지지만은 연을 만나기 전은 적적한 법이다. 우리 절에 가면 대략 적적감이라 뭐 적적이라는 현판을 많이 써봤다. 적적이라는 바로 본래지법을 법문입니다. 그 냉난자지법은 법입니다. 우리가 참은 찬줄 아는 법, 따심은 찬줄 아는 법은 스스로 아는 법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아는 법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 옷을 다 모두 입고 있잖아요. 그걸 너가 입으니까 나도 입는다. 이게 아니고 너가 상대가 입든 안 입든 우리가 지금 다 입고 있잖아요. 예, 다 입고 있잖아요. 이거는 스스로 입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 태중에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한테 본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여름이면 여름 옷을 모두 입고 있잖아요. 또 가을이 되면 가을을 또 스스로 모두 가을 옷을 가을 그러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옷을 입을 줄 알고 가을이면 가을 옷을 입을 아 이거는 그 뭐 대통령이 입을 줄 아는거나 또 거지가 입을 줄 아는거나 알라 애기가 입을 줄 아는거나 남자가 입을 줄 아는거나
또 여자가 입을 줄 아는거나 연세가 낮은 사람이 입을 줄 아는거나 높은 사람이 입을 줄 아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본래지라 그 레바인의 현판을 본래지라 써붙잖아요. 본래부터 아는 법이라요. 그리고 본래부터 아는 이 법이가 형상이 있다든지 모양이 있다든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또 연을 만나면 또 형상도 되고 색깔도 되는 법이다. 그리고 이 법이 도대체 뭔가 이 법은 있다 하면 또 상에 떨어지고 없다 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지고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고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지혜롭게 운전할 줄 아는 법이다. 그래? 그럼 이 법을 본래지법, 내난지법, 내난자지법이 바로 안욕따라 삼양삼벌이다. 그거겐 안욕따라 삼나오자 안욕삼벌이 바로 내난자. 참은 참줄 스스로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스스로 하는 이 법이 바로 안욕따라 삼양삼벌이고 두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원래부터 있는 법이다. 우리가 반야신경 모두 하잖아. 반야신경 그 법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당신의 법이 아니고 본래 있는 법을 그렇게 문장화한 것이 반야신경 법문이다. 그래 모두 반야신경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은 반야신경 이제 한글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한글 반야신경 나오고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오는 반야신경인데 그럼 혼란이 오는 거라. 그래 한양 반야신경도 그 뭐 그럼 그대로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랬는데 그 내내 무안입이 한글 그대로 무안입이 설신이 한 그대로. 그래 오히려 더러 혼란 오는 거라. 예. 그리고 옛날 전통을 수천 누른 전통을 외우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야신경을 해야 되는데 그 반야신경 법문이 바로 본래 있는 법을 문장화한 법이 바로 반야신경 법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공부를 모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따로 번역해낸 책도 많으니까 또 내 자랑 같지만 내가 정리한 반야신경 정리한 게 아마 제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그래 우리는 그럼 이 법은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다 해도 안 되는 이 법이 그래서 무상심시 미법이다. 모두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미법인데 그 이 법을 우리가 공부자가 된다. 신자가 된다. 이 공부를 공부함으로써 안식자가 되는 법이다. 안식, 안식하지만은 다른 외형으로서는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자가 돼야 안식자가 되지. 다른 공부로서는 다른 뭐 외형으로 오용락으로서는 안식자가 절대 못 됩니다. 못 된다는 증거가 요즘 그 롯데 그 신학교 그분이 부산의 1조 재산가가 400만이지만 3명뿐이래요. 1조. 그런데 400만 인구야 1조 재산가는 3명뿐이에요. 다 몇천억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리고 신교코 교인은 신문에 보니까 혼자 재산이 83조예요. 예? 83조라도 끝에 가서 지금 우리보다 못해. 전부 설설이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 못해요. 예. 또 자기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또 전신 감정까지 받고 지금 이제 그 검찰이 지금 들여다대가 그 지금 검찰 수사관이 30명이 지금 그 전부 일을 하고 보고 있는 거래. 이거를 그 검사들이 그런 바쁜 인재들이 30명의 그 집이야. 근데 그 제일 화를 불러 일으킨 게 저기 자기 부모를 정신 감정했다. 이거는 도저히 부도덕한 집안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 창군 자기 아버지를 어제 정신 감정에 엮고 또 그렇게 지금 버림받느냐. 이거는 부도덕한 게다. 그 사설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화를 자인들이 검사가 30명이 다 일하도록 맨든 화를 불러들인 것이 그 보행들이다 이렇게 사주 선언을 봤다고. 그러니까 염주보다 못한 거예요. 염주보다. 그리고 우리는 반야신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본래부터 냉난자집 일부를 공부가 이 공부를 안 하고는 안식자가 안 된다는 증거가 앞에 말을 든 거예요. 나는 또 한 것은 신문에 한 걸 했지 신문에 없는 걸 말 안 했고 하지만 또 그럼 이름을 호명한다 좀 미안하지만 신문에 그게 나실까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예를
안 들을 수 없어가지고 그분 흠집을 말하게 되고 이런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예를 들어야 여러분 듣는데 또 실감이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종 이 염려 하나보다 못해. 83조하고 염려 받고 자면 나 안 바꾸겠어. 이게 더 낫잖아요. 정신감정에 들어가고 정신병자로 몰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부자가 절대로 돼야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염주가 딸고 딸도 뭐 10개 100개 딱도록 저희가 송환도 그래 송환 갓나선과 송환도 차이점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는 말할 시간이 없을까 담하지만은 그래 모든 저 관세음보좌 관세음 이건 내가 도지장보좌 이걸 송화도록 그래 그지 염불을 가면 모두 낮춰보기 때문에 내가 격을 높여가 송화도라 그래요. 그래? 송화도. 송화도 이건,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는, 너무 쉽잖아.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그죠? 이게 닳고 닳도록, 모두 공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공부자 아니고는 절제, 안식자가 못 된다는 증거가 83조 재산가도 말로는 설설이, 설설이니까, 이 염주보다 못하니까, 염주 이 하나 믿고, 우리가 더 공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고는 안식자가 될 수 없다. 그래 지금은 또 100세 시대고 100세도 넘어갑니다. 이제 150 시대로 넘어갈까? 100세 동반자, 150세 동반자는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부터 다 흩어지고 자기가 관계되는 가족, 뭐 손자, 며느리 다 흩어지고 100세가 넘어가면 다 흩어져요. 혼자예요, 혼자. 혼자 슬슬슬슬하게 앉았으면 그야말로 시간도 지었고 세월도 지었고 우덕하니. 그래도 그 얼굴에는 그 고독한 바람이 꽉 차있는 슬슬한 바람, 고독한 바람이 얼굴에 가득 차있는 거야. 그럼 남북에 불쌍한 얼굴이, 얼굴 되는 거야. 그래, 남북도 절대 남북에 일하는 얼굴이 돼야지. 이런 관성 열심히 열심히 신심 있는 그런 얼굴이 돼야지 그런 쓸쓸한 바람이 가득한 그런 얼굴자는 안 돼야 돼요. 그건 실패자예요. 그건 실패자라.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환희롭게 하는 거나 이 염주밖에 없어. 염소에 포총화도 자기 방에 혼자 있어도 그 좀 방 안에 신심이 가득해서 혼자도 심심하지 않은 거. 그건 내가 독거유이라.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서서지 않고 항상 방 안에 환심이 가득한 그런 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방이 돼. 그걸 내가 독구유이라. 혼자서도 환희스럽게 기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가 독구유학자가 꼭 돼야 됩니다. 이 공부를 가는 영주 이 공부 이 하나가 83조 재산보다 더 낫다는 그런 가치관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나 83조 그하고 난 이거 안 바꿔. 이게 더 낫다고. 그런 우리가 신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꼭 돼. 그리고 오늘 이제 지장기도 입제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지장기도가 있고 또 관음기도 있고 두 가지 법문을 해야 되는데 지장기도를 그 했는데 의심이 가는 거는 다 제도 해드렸고 또 뭐 또 그때마다 백중 때마다 또 연각 천도 또 유폐도 못 했고 다 했는데 뭘 또 해야 되나 그런 의심이 갈게 됩니다. 그죠? 의심이 가는데 그 의심을 남인데 전해주고 해서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구 등락을 선방부 자인들 가정마다 사직구제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또 제사도 지내고 다 좋은데 갔었는데 뭘 또 해야 되냐 그죠? 뭘 또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도 그러므로 좋은 곳에 잘 계신다 해도 후손들은 거듭 계속으로 발언하고 발언한 후광 공덕이 저 더 좋은 곳에 후광이 되고 더 좋은 후광이 된다. 그래? 그래 좋은 건데 이곳 등락에 내가 좋은데 계신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은 더 이런 기도에 참석하고 또 제사 지내고 가면
그 공덕, 그 발언이 자기 조상들의 후광이 됩니다. 후광이 돼요. 더 좋은 후광자가 된다. 그럼 더 좋은 후광자가 그 후광의 빛이 다시 우리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예전 이미 앞에 말했듯이 사치고제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뭘 또 해야 되나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더 이고 등락 때가 더 좋고 좋은 계신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이렇게 발언 시장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기도 이렇게 자꾸 발언하면 그 발언이 그분들에게 더 좋은 후광이 되는 거예요. 그 후광이 다시 또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됐잖아요. 그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해야 됩니다. 계속 그죠? 오늘 지장기도 원입제고 또 가는 기도 지장기도 오늘 사진가 있고 또 가는 천지기도 오늘 이제 입제의 일이라니까 우리는 그저 네 그저 우리는 그저 눈뜨면 바빠야 된다. 어딜 가냐? 법당 가기 바빠야 돼. 눈뜨면 법당 가기 바쁘고 눈뜨면 그저 기도하기 바쁘고 눈뜨면 그저 향을 올리기 바쁘고 이래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 운주를 놓으면 안 돼. 놓지 말고 계속 저 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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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떤 사람은 닳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 처자니까 그분은 능력가운데 이걸 많이 돌리면 닳아가지고 노로 벌거수로 헌색상이 굉장히 가지고 싶어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호감이 가요. 우리가 돌리다 보면 요거 지인이 요 애기 여기 묻어 놓으면 그 벌거수로 한 그 색깔이 정말 가지고 싶은 그런 호감이 간다고. 그런데 오늘 처자도 그런 너무 이걸 달려가 요 애기 손에 나는 애기 묻어가지고 돌고돌고 막 그것도 날 주유석하고 싶더라고. 우리가 그런 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꼭 되어야 돼. 그런 백세 동반자는 없다는 거 내가 말했잖아요. 없어. 염주에는 동반자가 없다고. 한번 찾아봤어요. 없다. 그리고 이만이 염주만이 자기 동반자라고. 동반자 없는 그 얼굴은 그야말로 고독한 얼굴이 되어 있고 쓸쓸한 얼굴이 되어 있고 또 허전한 얼굴이 되어 있고 그 얼굴은 보면 얼굴 보면 하잖아요. 보면 막 불쌍해 보인다고 또 약하게 보이고 무시해 보이고 우리 얼굴이 절대 남인데 뭐 일하는 신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 당당한 얼굴이 되어도 당당한 백세가 되어야지 당당한 백세가 안 되고 우리 용두산 공원에 가보세요. 전부 법당 옆에 있어요. 그 법당 안 가. 전부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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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쳐. 너무 쓸쓸해 보인다고. 그죠? 너무 쓸쓸해 보여.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우리는 그런 실패자 얼굴은 안 돼요. 그건 잘못 사는 거라.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신심이 없으면 법당에 들어가가 그 절암문 더 남북에 도겠는데 들어가기 싫고 옛날에 일제시대 스님인데 그분은 돈 생기면 애들에게 돈 주자. 근데 어떤 애들은 돈 준대도 안 오더라는 게라. 그 절하고 절 안 하고 돈 안 받고 안 하더래요. 신심이 두터우면 그 가기 싫어. 법당에 가기 싫어. 법당 눈 뜨면 법당 가기 바빠야지. 눈 뜨면 법당 가야 할 법당에 안 가고 또 예불을 해야 할 예불을 안 하고 그런 전생으로부터 타고난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어요. 요번에 좋은 주심이었는데 이거 40년을 예불 한 번 안 빠지는 그런 여분이 있다잖아요. 밖에서도 두 분이었죠. 40년 안 빠져. 그건 하늘에 내는 복이에요. 그죠? 하늘에 내고. 그런 분들 하면 집에서 이러다가 눈 뜨고 그저 올라오면 자기 방에서도 하기 싫은데 눈 뜨면 여기 온다는 거는 그건 하늘에 내리는 복이에요. 복이라고. 그리고 그런 복자가 돼야 돼. 복자가 되고. 그저 가기 싫어가 뚫뚫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이 아파트 그 공사를 잘못하면 비가 셉니다. 비가 새가 그것도 큰 문제. 우리도 영장하면 그 공사를 했는데 비가 새가 큰 왕거리라. 근데 마치 좋은 기술자를 만나가 지금 이제 마무리 되어간다냐. 그러면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되어놓은 소문하는 건 안 팔립니다. 그때부터 안 팔려요. 그래도 건축에도 어렵고 안 팔려요. 그런 공사가 많아요. 요새 보면 겉은 멀쩡 번들어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비가 새고 막 그 곰비가 피어놓으면
그 봄에 비는 보면 또 병자, 사람 병자 같이 참 그 보기 싫대. 예, 보아대. 예,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고 법당에 가야 할 그런 예경을 무시하고 예경 안 가고, 또, 신심이 그저 갈지자 그저, 우리 절에서는 그, 갈지자 그럼, 말뚝신심이라 했어요. 말뚝신심. 말뚝신심이 되면 안 돼요. 말뚝신심은 예불 한 일주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좀 안 가고, 한 달 좀 여기 나갔다가, 한 1년 좀 안 나고, 그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거는 말뚝신심이라 그래요. 말뚝신심이 되면, 그게 바로 비슷한 아파트가 가요. 그죠? 비슷한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 예. 그 말뚝신심이라가 바로, 예경을, 그저 한 일주일 나왔다가, 또 한 달 좀 안 나왔다가, 한 달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한 1년 좀 안 나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는, 그게 바로 비슷한 아파트예요. 그죠? 비슷한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 그러니까, 비슷한 아파트가 안 되려고도 노력해야 돼. 예. 일어나고. 그 일어날 때, 그런, 그 자기 체계가 자기가 자기인데 체면을 걸어야 돼. 일어나기 싫고 가기 싫으면 그때는 아 내가 내 몸뚱아리가 비슷한 아파트구나 그럼 벌떼리 날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비슷한 아파트구나 비슷한 아파트든 그때부터 안 팔리잖아요. 그래 체면이 벌떼 일어나줄게요. 또 와지고 그래 절대 그런 비슷한 아파트가 안 돼. 우리가 신심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하면 그게 바로 비슷한 거라 그죠? 비슷한 것보다 더 흉물스럽지. 예, 더 그러니까 첫째 신심이에요. 그냥. 우리의 재산은 염주. 이거는 영원히 나의 동반자지만 그 밖에는 다 흩어지는 동반자예요. 예, 동반자가 오늘 지장교도 해. 예, 또 지장교도를 이거 내가 했을 때 시작했는데 이 법은 우리 이제 고통받는 영가들이 허공에 많아요. 많을 때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수륙 대제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부친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조지를 보면 그 수륙제, 그러니까 해운대 백사장에 허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대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백사장직을 한 비밀을 하면 행정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건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백사장에 안 하고 해운대 안 나가고 이 절 도량 안에서 쭉 했는데 예, 그래 앞으로 이 백중 그 지장 철련 기도는 인중 행사로 꼭 하십시오. 저희들 연중 행사로 예, 이거는 곧 여름에 또 이 100일 동안 지장 기도 하면 위패로 모시면 또 제일 간 내가 이 보기가 좋은 게 제 영가들이 가정마다 영가들이 있고 또 가정가들이 또 뭐 마음 아픈 영가 있잖아요. 마음 아픈 영가 보면 그 앞에 영가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어요. 영가가 좋아하는 뭐 소주도 있고, 영가가 좋아하는 맥주도 있고, 영가가 좋아하는 뭐 막걸리도 있고, 또 영가가 좋아하는 고기도 있다고. 그럼 고기, 맥주 쭉 얹어놓으면 저녁이 되면 경비 처사님들 다 갖다 먹는 거야. 그 갖다 먹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 예, 보기 좋더라고.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그래 돼야 돼. 그래도 또 갖다 놓으면 경비 앞에서 먹으면 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 그래서 스님들은 뭐 술을 먹었다 하면 고기 안 되지만은 그 처사들도 이거마저 갖다 먹으면, 그래 보기 좋대요. 그러니까, 위패를 쭉 모시고, 앞으로 연중해서로, 앞으로 계속 연중해서로. 그러면 호응에 고통받는 영가들이 다 처음도가 되는 거라. 자기 집안의 연구가 편이 좋은데 좋은 이후 등락이 돼야 영가도 편고 자기 집안도 편치. 영가가 고통을 받으면 영가도 고통이고 집안도 고통이에요. 예, 고통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고시 10년, 20년 해도 안 되잖아. 그거는 제가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지어놓은 후광이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공부했지만 왜 몰라요. 다 외우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돼. 예. 그 평소에 보고 있던 복을 지어놔야 돼.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중국가가 공무원들 15명 다 죽었잖아요. 그분들 돌아오면 자기 직장이 과장이에요. 과장이면 그때부터 꽃이에요. 공부는 꽃이라고. 그때부터는 지시하지. 제가 직접 일 안 했던 그런 위치라고. 그런데 중간가 다 한, 뭐, 다 죽었잖아요. 영가가 돌았잖아요. 그게 이제 평소에 이런 기장기도 뭐, 이때 가입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또 관원기도 가입하면 안 하는 거야. 복 안 짓는 거라. 아니요. 그 심어놓은 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변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증언 후광이 많으면 그때 그 시간이 피해진다고. 피해져. 뭐 이유가 있어도 바빠서 안 가졌는데 뭐 이유가 안 파죠. 그 후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절에 영혼은 신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남다른 신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용광로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 시간이 돼가 용광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염줄이 꺼가다가 여기가 줄이 탁 쳐버려요. 줄이 탁 쳐지니까 막 죽는다고 그 쥐가 끼어 가다가 그 시간이 좀 늦었는데 자기는 그 염주 터진 바람에 용광로에 사고를 안 당했어요. 앞에 간 사람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사고를 당했고 자기는 염주가 떨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가 그 사고를 안 당했어요. 예. 그게 저 그렇다. 우리가 예, 가입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일어나면 법당에 가고 그런 농사를 지어놓고 그래 생겼다. 가만히 있는 염주가 왜 터집니까? 그죠? 왜 터지나? 염주 안 터지면 자기도 얼굴에 화상 입었다고. 근데 염주 끼는 바람에 자기는 늦어가 안는데 앞에 간 사람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용은 얼마 없습니까? 막 몸이 병실이 됐다. 예. 그래,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작년에 또 했는 거 또 한다.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예. 또 바꿔야 돼. 그러고 또 주말 전에 예. 그 작년에 제도하고 다 했지만은 했는 그 후손들이 그 후광이 영가 앞에 더 좋은 후광이 된다. 영가 앞에 더 좋은 후광이 다시 또 자기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에 고통만 영가들이 있으면 그래 초록 대절 해주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지장기도를 시작했는 거예요. 시작했죠. 그리고 앞에 이제 백사장의 허가를 하려고 너무 행정적으로 일이 많고 까들었다. 그래서 막 백사장에 갈 것 없이 돌아서 하자. 그래가 이 백중기도가 영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면 좋고. 그리고 또 이거, 그럼 이 백일이면 백일 기간에 신도들이 내 왔다 갔다 오고 그러니까 또 도랑이 신심 분위기가 되는 거야. 신심의 도랑이 되는 거라. 그죠? 안 그러면 뭐 사람이 하나, 두로 뭐 그 신심의 도랑이 아니고 뭐 쓸쓸한 도랑이 된다고. 그래, 그런 쓸쓸한 도랑을 다시 신심의 도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또 했는 좋은데 갔는데 말을 또 해야 되나. 그 의심은 이제 이해를 시켰잖아요. 이해가 됐으니까. 네. 그러고 우리가 닥거든 말하면 이 염주 하나 가지고 이 가지고 잡살라고 해야지 이것만이 나의 100세 동반자 200세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고 금생의 동반자이고 다음 생까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는 다 동반자가 안 돼. 건강이잖아. 봄소유산 개시야말로 다 물거품 같고, 뜬구름 같고, 번개불 같고, 그런 게 한 20종 되잖아요. 하나, 뜬구름, 꿈과 같고. 전부 꿈과 같아요. 우리가 산다는 꿈이에요, 꿈. 꿈이라. 꿈을 깨네. 꿈을 깨려면 염주를 달가야 돼. 이게 달가야 돼. 꿈을 깨야 돼. 우리 불교는 꿈 깨는 불교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달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또 신도 일이 많으니까, 근데 밖에 계시는 분들은 법당에 적어서, 좀 미안한, 뭐, 더 크시면 되는데, 사실 전에 더 크게 되는데, 이건 내가 뭐,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허가 낼 때는 이 배로 더 컸어요. 컸는데, 뒤에 막 줄아가 이래 적은데, 그것도 더, 허가까지 났다고, 나는 했는데,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동참 많이 하니까, 뭐, 축하드리고, 또 이제 또 주의심서로, 왔었으니까, 또 많이, 예, 또 이 영주암 보모사 도량은 나는 항상 오래 살았지만 나도 이제 내 얼굴 모르는 분들 많을 거야. 그죠? 그거 많을 거야. 나도 요 전에는 이 도량에는 많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항상 그때 생각해 외국에다 가면 이런 도량이 있는가 이렇게 좋은 데 있을까 그래서 내가 참 방위랄지 하나하나 전부 너무 좋잖아요. 그 청구북 만자리라 원효신이 어때요? 전부 거북같이 생겼고 자락같이 생겼고 전부 돌이 살아가 팔팔하잖아.
그리 본부서 시민들은 단두 시민들 보다 기가 살아있어요. 기가 살아있고, 팔팔해. 성격이 팔팔하다고. 어디가 누구는 사마이라도 이기지, 지진 않아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도랑에 천년, 그러면 수천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요상 선생님이 창관 도랑에, 이 도랑에 와서 매일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도 큰 복이에요. 큰 복이라. 복이 없으면 못 온다고. 뭐 다리 나가, 다리 아파가 못 오고, 허리가 아파 못 오고, 뭐 못 온다고. 매일 올 수는 이것도 큰 복이에요. 아까 그저 몇십 년을 예불 한 번 안 빠진 그나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자가 돼. 염려 가지고 사는 그런 복자가 돼야지, 그거밖에 복자는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또 관음기도 입제니까, 관음기도 입제도 앞으로 저 천년 말로 우리 무슨 데 살려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이 도랑에 이 기가 얼마나 기가 있겠다는 그 기가 내 피부에 흡수가 되면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져요. 그럴 때 도원이 거저 있는 거예요. 그 도원이 저 흡수를 팔팔하겠다는 그 도원에서 나오는 그 기가 우리 흡수 피부에 힘이 스며드는 거야. 스며들면 내가 건강이 좋아져요. 이 도랑에 한번 밟아도 지나만 다녀도 자기 건강이 좋아지나 인물이 훤해지고. 그래, 이 법당한테 좋은, 없잖아요? 예, 이거. 그리고 또, 앞에 어른들이 수끄덕끄덕 우리 조상들이 이 도랑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또 나는 정말, 의상 선생님이, 주무시던 방이라. 여기 주제가 되면 의상 선생님이 주무시던 방에 잔다는 거는, 큰 명예요. 이런 명예가 없다고. 이런 명예가 없다고. 나는 있을 때, 밖에가, 한번 앉았다고, 주로. 뭐, 회의가 못 올 때는 자지만, 뭐, 잔다. 그때 내가, 아, 의상심 자는 방이 막, 아무리 호텔에 뭐, 좋고, 뭐, 아무리 호텔에 좋아도, 그, 의상심 자는 방만치 좋은 방은 없어. 그래서 나는 뭐, 절대 밖에 앉아, 들어온다고. 의상심 자는 방인데, 그 방에 들어온다. 언제 밖에 자, 밖에 잘 필요가 없다고. 지럽다. 그래. 그리고 관음기도 이제는 앞에 우리 천년기도 역사라고 그래야 되는데 역사가 6.25 사변에 나가지고 우리 그 젊은이들 전부 군에 전쟁에 가서 전부 사망하니까 그때 어른들이 아 이건 아니다 우리 병사들이 전부 애도의 병사들이 전부 그때 20살 미만이에요. 20살 그때 사변에 꽃단 20살 미만 그 청년들이 200만이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소대 40명 소대인데 40명 소대면 그 소대라 그러면 한 45명 그 소대인데 그러니까 24살 먹은 병사가 있었어요. 맨날 내가 많이 놀랬다고 영아 와 오늘 가만히 있노? 어디 안 가나? 갔다 오면 영아 어디 갔다 오노? 놀랬다고 24살 뭐 우리 곧 모인 게 전부 모두 20살 미만 18, 19, 그 또래들이 조롱조롱 모여갔다. 모여가. 그분들이 200만이 죽었잖아요. 예, 죽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전부 사변에 가면 전부 사고로 다니까 그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바른 기도가 천일 기도입니다. 관음전 천일 기도요. 저희가. 그 천일 기도는 우리가 길이 잊지 말아야 돼. 또 참석해도. 그럼 그, 천일 기도, 역사가 그러셔야. 그러다 또 천일 기도 덕분에 사변도 잘 막아냈고, 지금 이렇게 조용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문상 천일 기도 도랑은 보통 도랑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천일 기도는 그 덕으로 이렇게 통일은 안 됐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같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금 뭐 잘 삽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은 너무 잘 사잖아요. 너무 잘 산다고. 아마 역사에 지금까지 잘 산 시대가 없다고. 그게 보문서 천일기도 도량 덕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제니까 입제를 축하드리고 또 입제 그러면 입제를 저도 천세대 한 몇 천세대 모두 입제를 하죠. 그대로. 그럼 우리가 보문서 지키는 거는 이 스님들만 지킬 수 없잖아요. 뭐 스님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된다고. 같이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살아보니까 겉으로는 집이 뭐 수십도 했지만 안에 들어가면 첫째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해. 그 내 앞에 주지는 800만, 1년 예산에 800만 했는데 내 들어가 10, 그러니까 15억, 8억인데 15억을 예산에 쓰니까 그때부터는 예, 이제 목구멍도 좀 발라지고 그릇도 좀 반듯하게 사지고 그냥 막 몸도 떨어지고 뭐 삐딱 꺼야진 그런 이런 것처럼 있는데 15억이 예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릇도 좀 반듯하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마 40억 좀 돼야 될 거예요. 30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앞으로 천일기도 나오도록 동참해가 천일기도 나온 그 회비가 한 40억 예산에 좀 보탬이 되도록 그래 모두 신심을 냈어요. 그게 시집을 하자. 꼭 그래도 그래가 주의심을 할 때 연말 때 뭐 절의 수입이라는 나는 고정이고 들어오는 뜬구름이에요. 뜬구름이에요. 그때그때 뜬구름이 나가는 지출은 고정이에요. 임금이 나오고 또 그거는 적어도 한 40억 돼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볼 때 월급이 되면 전부 보시로 월급을 줘야 되겠다며 불자 앞에 뭐 부처님 앞에 살살 기념 불자마다 아니 뭐 그 절하고 절하고 저 부처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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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절한다고 그러니까 옆으로 천일 기도해서 40억 예산에 좀 보탬이 되도록 모두 신심을 냈어요. 그리고 또 천일 기도 동참 안 한 분들 전부 적어도 한 2천 3천 세대 동참이 돼야 돼. 그러면 그 회비가 1년 예산에 좀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도량은 우리만 지키는 거 아니고 같이 지켜야 되잖아. 근데 절의 예산이라는 거는 40억을 예산, 여기는 이제 대중이 좀 많지만, 보험사 같은 데는 예산이 1년 예산 200억이 나간답니다. 200억이 나가지만, 그런 거, 와, 돈 많다. 와, 돈 많다. 그게 전부 고용정대로 나가요. 실제 스님들이 사는 건 13명뿐이라. 13명, 200억 중에 스님이 사는 거는 소비하는 13명뿐이라. 전부 밖에 전부 그런 처사님들 인건비 그래 나가는 게 200억이 나간 날이에요. 예, 나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우리 스님들이 좀 많으니까 하지만 그럼 400억 40억 1년 예산인데도 실제 안에 스님들 사는 건 얼마 안 돼요. 전부 밖으로 전부 지출해야 되는 거라. 지출해야 그건 절대 잘못 쓰는 거 아닐까. 천일기도 절대 동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리고 또 천일기도가 덕분에 사변도 막아냈고, 또 지금 이 정도 나라가 안정이 돼가 잘 살고, 내가 관음전에 천일기도 보전을 했습니다. 근데, 천일 고법다, 좁은 법당 안에 뺑뺑 돌았다고. 뺑뺑, 밖에만 안고, 뺑뺑도 맞이 올리고, 그때 지금 주지가 맞이 갖다 주는 그 소임을 했다고. 때가 되면 맞은 제 시간에 가고 한 번은 맞은 제 시간에 안 가고 내가 호통 쳤다고 최근에 그 호통 친 그 보답으로 내가 영장 갔을 때 과가 또 와서 이제 보수님 시범도 좀 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항상 법도 시간대 맞을 가고 올려놓고 보지 한 번은 가오는데 시간이 좀 늦었다 늦어가 내가 호통을 치고 그래 그랬는데 예 거기서 2000년째 들어가다가 뭐 주지가 바뀌고 그러면 주지가 바뀌니까 뭐 분위기가 이상하대 그러는데 막 안 들어가고 저 포항 오냐으로 가버렸다 가고 그런데 그 포항 특히 오냐면 특별히 그 관음 기도는 내가 항상 내가 그래도 관음 기도는 정서적으로 시적으로 참 그 이런 게 그 문풍지가 느뜨는 문풍지 소리가 바람에 좀 뭐 어째 그리 좋은지 그 문풍지 소리에만 너무 취해가지고 나 가만 목다 치면서 문풍지에서 취해가 시간이 다 가버렸다고. 기울 때 뭐, 어떤 문풍지 소리가 그렇게 나는 듣기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출가해야 할 팔자라, 그죠? 팔자에 뭐죠? 그 소리 그렇게 좋게는. 그랬는데, 그 소리 그려주고, 그래 있고. 내가 이제 그게 내 행자에, 훗날 내 행자에 그게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자랑거리는, 원흥료에서 스님 13명인가, 15명인가, 37일. 여름에 37일 이렇게. 밥은 먹었지만, 37일 앉아가, 철학 기도, 철학 정 참선. 그거 한번 이제, 선바에
이런 스님하고 저 화엄사의 영성 스님하고 둘이 가지고 있다고. 다른 분은 모르는데, 그런데 그래가는데 그 삼체를 이렇게 앉아가 꼿꼿하게 앉아가 참선했는 그게 네 돌이켜 보면 큰 자네. 또 자랑도 할 만하잖아요. 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때 내장도 내가 제일 꼿꼿하게 잘 앉아있더래. 근데 그 자다 보면 내자는 막 이 지금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막 이상해가 막 업해 나가고 들고 나가고 또 자다가도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나는 까딱같이 귀가 유단히 팔다 하더래. 그 안 되는데 그러고 회향 때 3,7일 만에 회향하는데 회향 쪽이 딱 치고 누르다가 누운 게 종 바로 종 밑에 누웠어요. 종 밑에 누워가지고 그 자에 누웠는데 종을 치는 줄 몰랐다. 종 소리가 안 들렸어요. 우리 잘 때도 그래 자야 돼. 그래 폭 자버려다. 잠잘 때는 그래 폭 자야 돼. 폭 자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염류 하나 가지고 정말 83조 최선보다 더 좋은 그런 낙되게 잘 사는 그런 우리 복지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신심. 눈 뜨면 복당하기 바빠야지. 눈 떠도 복당 갈 데 없고, 뭐, 물뚱에 누워있으면 그건 실패자요. 그건 나고자요. 그건 비생은 아파트예요. 그죠? 비생은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절대 비생은 아파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신심이 아까 그 몇십 년 동안 예불 한 번 안 빠져. 그거는 정말 진짜 비생은 아파트가 아니고 정말 그 아파트는 잘 팔리는 아파트라고. 잘 팔리는 아파트예요. 그때 내가 어떤 신 오늘 이제 천리하고 내가 있고 내가 이제 이런 기회가 내가 보면서 그 관음진에 있었던 그 2001째 들어가다가 주지가 바뀌는 바람에 바뀌니까 뭐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막 이렇게 있었더라고. 그래가 떠난 게 포항 오사 오냐면 그거가 한 3년에 잘했고 그러고 그다음 두 분자는 그 이 20 하루로 이렇게 앉아가 철학이 그 용맹정진한 거 그것이 내 행장에 내가 돌이켜 봐도 내인데 내가 고마워. 내가 내인데 고맙게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사는 말이죠. 이 도량에 그 천거북 만절에 그 돌에서 참 기가 솟는다. 그 기가 우리 피부에 들어갑니다. 피부에 스며들면 우리들의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다른 데 스님보다도 우리 부모사 스님들 얼굴 보세요. 전부 생기가 팔딱팔딱팔딱 하잖아요. 팔딱팔딱 하다고. 여기 아프다고 들러봤다고 하면 그건 뭔가 예불 시간 안 일어났거든. 일어나면 그러니 안 된다. 첫째 건강이에요. 첫째 건강이 돼요. 건강이 돼요. 신원조 부모사 지장기도 천령강 열령가 신원조 부모사 지장기도 천령강 열령가 신원조 부모사 지장기도 천령강 열령가 내시시험을 거시시험을 내시거시시험을 부처님 거두신 거두 내리신 법문 올 때는 중생 모두가 올 때는 어디서 왔으며 갈 때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올 때는 어디서 왔으며 갈 때는 어디서 가는가 일러봐라. 이것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 가만히 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이거는 비세는 아파트 같아. 그죠? 일러라 하면 탁 이럴 수 있는 자기 공포가 있어야 돼. 자기 살림이 있어야 돼. 자기 염조가 있어야 돼. 자기 동반이 있어야 돼. 자기 동반이 있으면 일러라 할 때 대박 일러. 대박 일러. 떨어지자 바로 일러. 그런 공부자가 돼야 됩니다. 또 그런 동반자가 있어야 돼. 그래. 일러라 할 때 이럴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앉아도 안식, 걸어가도 안식, 잠을 자도 안식, 누구보다도 밥을 먹어도 맛나게 먹고, 누구보다도 잠을 자도 맛나게 자고, 누구보다도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남보다가 아주 팔팔
살아있는 그런 거리고 우두커니 그런 고독한 얼굴이 고독한 바람이 얼굴에 꽉 차있는 그런 실패의 얼굴이 아니고 당당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눈뜨면 법당에 바쁜 그런 일꾼의 얼굴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런 일꾼이 안 되고 이런 날씨 아니냐고 멀뚱하면 그건 비싼 아파트가 돼, 그죠? 비싼 아파트가 되면 그때는 잠도 잘 안 오고 음식도 맛도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되잖아요. 성공하십시오.